그래, 일이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유교에서는 일이 관지다 그랬어요. 하나로 낀다.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죠. 노자 도덕경에는 도생일, 도는 하나다. 불가에서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일중일체, 다중인 모든 것이 다 곧 하나다. 그래서 만법이 모든 법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 저에게서는 정구일, 하나에 바루어진다. 하나로 바루어진다. 모두 하나입니다. 그 일이 아겔석, 나눈다, 분석한다. 극진극자죠. 극할 것, 극한 것, 지극한 것, 한없이 큰 것. 세 가지 큰 극, 삼극을 나누었다. 어서 이 하나가 하나에서 세 가지 극이 나누어졌다. 삼극, 천극, 지극, 연극, 하늘, 땅, 사랑. 네, 지금부터 하늘, 땅, 사랑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에서, 우주 하나에서. 저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땅, 중간에는 사랑. 위에 하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래 땅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중간에 사람보다 더 큰 것이 없어. 천극, 지극, 연극. 이것이 하나에서 나눠진 겁니다. 나눠진 건데 그 큰 하나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다시 독립돼가지고 천극, 지극, 연극입니다. 삼극입니다. 태극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태극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만들이 나오는데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태극을 따다가 하늘은 천태극하고 땅은 지태극하고 사람은 인태극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의경은 글자 81자지만은 여기에 모든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태극에서 삼극이 나온 것이나 천부왕 일에서 삼극이 나온 것이나 극자가 붙었기 알겠네요. 하늘, 땅, 사람. 손가락에 세 마디가 나누어졌어요. 손가락에 세 마디가 나누어졌는데 손가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진본이에요. 근본은 다하지 않는다. 우주에서 위에 하늘, 아래에서 땅, 중간에 사람,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해서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극에서 하늘, 땅, 사람이 나누어져 나왔어. 태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근본은 다함이 없어요. 이 하나라 하는, 일시라 하는, 무시지만 또 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 근본은 다함이 없다. 셋으로 나누어졌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무진본입니다. 그래서 이 셋. 셋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셋을 최수를 좋아했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떡시로 해산하고 피는데 정월 초사흔 날, 3월 3진 날, 10월 3일 날, 삼신 할머니, 삼세판이었습니다. 삼세판이죠. 천극 하늘이 판단이 났어요. 위로. 두 번째, 땅이 아래로 판정이 됐어요. 2판. 세 번째, 사람이 판정이 됐어요. 3판. 3판 외에는 없어요. 한 판, 두 판, 세 판 외에는 더 없습니다. 네 판, 다섯 판 없어요. 3회입니다, 이 3. 하늘, 땅 하면 사람이 나와서 천지인 삼.
아버지, 어머니, 자식, 부모자, 삼. 이 밝은 걸 말할 적에도 해가 밝고 달이 밝죠. 해라는 날일 견해, 또 밝다는 달월을 붙이면은 이 자가 세 번째 가서 밝을 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월명, 천지인, 분모자 모두 다 이 셋으로 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세 마디로 삼매 원리. 그래서 태극에서 하늘땅 사람이 나오는 그런 태극의 일원적 삼원을 천부경에 하나에서 셋이 나오는 것은 천부경의 일원적 삼원론입니다. 셋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늘땅 사람 얘기죠. 셋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하나는 다지 않는다.